많아요. 그래서 오늘 그 남광수 씨와 그 남인수 씨의 얘기에 대해서 좀 듣고 봐서 특별히 모셨습니다. 네. 일단 좋은 말씀해 주시고. 우선 그 남광수 씨의 노래 한 곡 듣고 말씀 나누시면 안 돼요. 네. 어떤 노래를 먼저 들으시겠어요? 그럼 먼저 가거라 38선. 가거라 38선. 네. 네. 그 노래 듣고 말씀 드리기로 하죠. 다 같은 고향 땅을 가고 오련만 남북이 가로막혀 원한 천리길 봄마다 너를 찾아 봄마다 너를 찾아 38선을 타난다. 산새도 너와 함께 울고 넘었지 자유여 너를 위해 자유여 너를 위해 이 목숨을 바친다. 네, 남광수 씨의 노래를 들어본 가거라 38선이었습니다. 네, 남광수 씨께서는 그 가요계 데뷔 동기가 어떻게 되셨어요? 네, 데뷔 동기가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네. 저희가 아주 절실한 친구가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는 마산 영남대학교고 교수로 있죠, 현재는. 아, 고향이 그럼 부산입니까? 네, 부산입니다. 예. 네. 그 친구가 원래 그 노래를 잘했습니다. 네. 네. 그 친구의 권유로서 제가 이렇게 계속해서 노래를 지금까지 하게 된 거죠. 제가 알기로는 KBS 전속 가수였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네, 부산 방송국 우리가 KBS 제 1기 전속 가수죠. 그래요? 네네. 몇 년도입니까, 그럼? 그게 53년도인가? 53년도? 네, 그렇습니다. 그때 그럼 전속 가수로 있던 그 동기들 기억납니까? 네, 누구누구입니까? 지금 그 미국으로 이민 간 최갑석 아, 그 고향에 찾아와도 그 네, 노래 부르는 분이죠. 38선의 봄도. 아, 38선의 봄. 네. 예. 그리고 현재 은방울 자매라고 있습니다. 은방울 자매. 네, 은방울 자매에서 그 둘 다 다 합니까? 아, 그렇지 않죠. 큰 방울. 네, 큰 방울 씨가 아. 박애경 씨라고. 예, 키 큰 여자만. 네네. 예. 그분하고 아기 엄마지만. 예. 네. 그러니까 은방울이 나중에 그 적은 방울하고 이렇게 합세가 돼서 네, 듀엣을 이룬 거로. 네. 예. 근데 청취자들이 그
진짜 남인수 씨하고 남호 씨하고 이름도 비슷한데다가 말이죠. 네. 이 착각들 많이 하는데. 그 남인수 씨는 그 상민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네, 있습니다. 그래, 만나셔서 이렇게 같이 노래 부른 경험도 있으시고요. 같이 노래 부르는 경험은 딱 한 번 있었습니다. 네. 어디서요? 지방무대죠. 지방무대, 네. 예. 네. 내가, 남선생님 노래를 이렇게 잘 부른다고. 네. 그래서 상당히 기호해 주셨겠고. 네, 아주 저를 아껴주시고 상당히 기호해졌습니다. 네. 근데 남강수란 이름이 어떻게 본명이세요? 네, 본명은 아닙니다, 제가. 이제 본명은 이동희입니다. 이동희? 네, 이동희. 아. 휘. 네, 휘. 네. 근데, 그 예명을 누가 지어주셨어요? 네. 그 당시에 그 고은봉 선생님이 그 당시 가수분과 위원장으로 계셨었고, 신세영 그 선배님이라고 때 있었어요. 전선야곡 부르는 네, 전선야곡 부르고, 네. 영남어 고객길 멋이트가 많습니다. 예. 그분하고 고 선생님하고 같이 합작을 해서 이름을 네가 제일 남인수님하고 제일 비슷하다고 그래서 고 그러니까 남인수고 복판자만 남강수 네, 띄어서 남강수 이렇게 이름을 그러니까 결국엔 그 뭐야 분과위원 가수 분과위원회에서 지어준 이름 네네 그렇죠 그렇게 되군요. 자 그럼 여기서 말이죠. 네. 예, 남인수 씨의 진짜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기로 하죠. 네. 네. 예, 울리는 경부선이라는 네, 노래 있죠. 네. 반야울 작사 나와랑 작곡 울리는 경부선이었습니다. 남광수 씨께서는 그
본인이 생각한단 말이죠. 네. 본인 외에 그 남인수 씨의 그 스타일의 노래를 부르는 가수가 누구누구 있다고 생각되세요? 네. 먼저, 선배로서 고대원. 아, 고대원 씨. 네. 선배님을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강영철 선배님이 계시는데요. 그분은 연세가 더 많습니다. 아, 고대원 선배보다도 네, 더 많은데, 예. 그 후에 데뷔를 했기 때문에, 역시 그, 아, 그 네, 예보로서는 역시 후배가 되겠죠. 후배가 되겠죠. 네, 예. 네, 나이는 더 네네. 많지만, 그 다음에 이제 김광남 씨. 김광남 씨. 네, 반부대에서도 많이 요즘 하려고 했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제 이제 후배로서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 남광수 씨 또 후배가 네, 있습니다. 누구 있습니까? 남인철이라고 있습니다. 아, 그 사람도 예명 아닙니까, 혹시? 분명히 남 씨가 같은 그 사람 남 씨. 그 사람은 예매일 겁니다. 아, 네. 그러게 됩니다. 우리나라 네. 그 가요계 그 계보를 보게 되면 또 네. 신민요 하면은 황금심 씨를 비롯해서 네. 최저 황정자, 최정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내려오고 네. 또 그 요새 뭐 부르는 그 김태원 하면 김태원의 그 망보석을 이어진 그 가수들이 많이 나오고 네. 송창식의 폭성 싱어들이 그 계보가 이어지고 네. 이런 현상들 가끔 볼 수 있게 되는데. 그 원로 선배들 노래 가운데 보면 그 백년설 씨의 그 후예는 누구 없습니까? 네, 있죠. 그게 그때가 바로 그, 지금 현재 그 불탄 자리죠. 예. 시민회관.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은퇴 공연을 하면서 그 바톤을 이어준 가수가 있습니다. 예. 그 자리에서? 네, 바로 그 자리에서 그 무대에서 바톤을 이어줬습니다. 그 당시에. 예, 누구입니까? 예, 지금은 그 부산에서 많이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남백송 씨 혹시 아니에요? 네네네, 맞습니다. 남백송 씨 맞죠? 네, 남백송. 아, 그 양반 레코드도 나와 있어요. 그 음성이. 네, 많죠. 음성이 너무 비슷해요. 어떤 면에서는 그, 이, 소위 모방이라기보다는 네. 그 좋은 가수의 노래를 그 전수한다는 뜻에서 그 참 좋은 거 같이 저는 네, 생각되고. 예. 그런 거는 보면 그, 예, 노래뿐만이 아니고 미술계 통해서 보면은 이, 계보가 쭉 이어지잖아요. 네, 어떤 있죠. 선생의 제자라든가 네, 그렇죠. 그분의 필법이라든가 말이죠. 화법이 네. 이렇게 쭉 이어지듯이 네. 그런 면에서는 그 좋은 거는 그 이어진다는 것도 상당히 그렇죠. 본받을만 본받을만하고 네, 네. 또 그걸 또 좋아하는 팬들이 많기에 네. 이어진다는 것도 참 좋게 생각됩니다. 여기서 그러면 저 다시 남광수 씨의 노래 하나 들었으면 좋겠는데 네. 이번은 어떤 노래를 들려주세요? 애수의 사회곡. 애수의 사회곡. 예, 예. 예. 그 노래 듣고 또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 생각하
별마저 싸늘하오나 무엇이 사랑이고 청춘이련가 모두 다 흘러가면 더더뻔 마음 외로이 느끼면서 네, 애수의 소야구. 고 남인수 씨의 노래입니다만 오늘 남광수 씨의 노래로 들어봤습니다. 남광수 씨하고 말이죠. 네. 지금 그 애수의 소야구를 들어보면 그 너무 이 남인수 씨하고 닮았는데 말이죠. 이 노래에 대한 무슨 그 남인수 씨와의 일화 같은 건 없습니까? 뭐 일화라기보다는 네. 이 노래가 제목이 맨 처음 남 선생님이 취업하실 때는 눈물의 협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예. 취업했다가 조금 빛을 못 봤어요. 예. 그래서 다시 제목을 바꿔서 애수의 소야곡으로 해가지고 다시 취업한 게 그렇게 데이터가 되었습니다. 그럼 애수의 소야곡이라는 그럼 제 취업할 때 누가 한 겁니까? 그 제 취업 때 역시 남인수 선생님이 하고 네. 아, 그렇게 이게 제일 첫 번째 그러니까 데뷔곡이 되죠. 네, 데뷔곡이 되겠습니다. 아, 남인수 선생님 데뷔곡이 네, 네, 네. 네. 그렇게 됩니다. 지금까지 연예인 생활에서 말이죠. 가장 그 견디기 어려웠다든가 말이죠. 그런 추억 같은 건 없었습니다. 근데 저는 한 이게 무대 생활 제가 많이 했었습니다. 그렇죠. 예. 주로 지방 무대 생활을 네, 많이 하신 거라고. 무대 생활도 많이 했었고, 네. 뭐 전국에 뭐 안 가본 데가 없습니다. 울릉도만 빼놓고 전부 나가봤습니다. 아. 예, 한번 뭐야 지금 그. 백봉호 씨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호단체 단장이죠. 네. 네. 그분이 인솔한 단체 제가 한번 이제 몇 명 가수들하고 같이 지방 순천에 그 전라남도 있잖아요. 네. 순천에 갔었다가 한번 시호가 그걸 잘 흥이 잘 네. 안 돼가지고 네. 그 악기까지 잡히고 뭐 그냥 밤 3시인가 몰래 이제 사람들이 이제 한 다섯 명에서 이제 네. 나가지고 이제 주인 몰래 담을 넘어서 몇 가지 와가지고 예 원망쳐 나온 길이 있었습니다. 예. 예. 뭐 파산되는 그런 예 얘기였구나. 그거죠. 예. 야, 그런 얘기가 가끔 있었다고 그러대 옛날 선배들을 보면 예, 예. 그리고 선배들 그 뒤치다거리하는 그 어려움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아 있었죠. 예를 들면 어떤 걸 들 수 예. 있어요? 그 당시에는 그 양말 같은 것도 꼭 빨아줘야 되고 네. 와이셔츠 같은 것도 서로 이거 세탁해줘야 되고, 네. 네. 그런 점이 많으셨습니다. 그래도 뭐, 지나놓고 온 게 다 추억이 되고, 네. 선배들의 네. 길을 알게 된 거예요. 예. 자, 여기서 다시 노래 하나 들려주시죠. 네. 이번에는, 어떤 노래를 들려주시겠습니까? 청춘 고백. 청춘 고백. 네, 예, 예. 좋죠. 네.
믿는다 믿어라 견지 말자 누가 먼저 말했든고 아 생각하면 생각사로 죄만하는 내 청춘 달려드는 모를 것 내 마음 정다운 그 말을 왜 못하고 본체 만체 했었던고 생각하면 생각사로 죄만한 내 청춘 입에 달면 생켜두고 입에 쓰면 뱉어내고 말 못할 힘에 소해 몰랐다 잃었던 내 마음이 소리치고 울 줄이야 생각하면 생각사로 죄만하는 내 청춘 네, 남강수 씨의 노래로 들어본 청춘 고백이었습니다. 네, 저도 가끔 그 남인수 씨와 남광수 씨의 음성을 그 착각할 때가 많은데 말이죠. 네. 본인이 생각하건 된 그 남인수 선배하고 본인의 그 음성의 그 다른 점이라면 어떤 걸 들 수 있어요? 뭐, 여러 가지 많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남인수 선생님께서는 아주 그 강인한 그 쇠소리. 쇠소리. 네, 쇠소리가 아. 더 많이, 예. 가미되어 있고. 네, 가미되어 있고. 저는 조금 좀 부드러운 그 소프트한 그런 예. 목소리가 좀 나오고 아. 바이브레이션이 더 강하고 예. 저는 좀 약하고 그런 아, 네. 그런 차이가 있네요. 네. 진짜 그 청취자들은 구분하기 참 어렵겠어요. 왜냐하면 네. 얼마 전에도 그 팬들한테 이 편지가 왔는데 그 남인수 씨 노래를 남광수 씨 노래 소개할 때 있고 또 남광수 씨 노래를 또 남인수 씨 소개하는데 그걸 또 귀신같이 찾아내는 청취자가 있어요. 네, 그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남인수 씨 노래 가지고 고정 팬들은 말이죠. 네. 그 사람 그 판들을 많이 수록하고 있기 때문에 네. 소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양반들이 아마 음성을 알아내는 모양이에요. 네. 그건 남인수 씨 노래인데 왜 남광수 씨가 아니고 남광수 씨 노래를 갖다 또 그 남인수 씨라고 소개를 네, 해가지고 항의하는 얘가 있습니다. 그게 지방에 대부분 다 그렇게 소개하는 얘가 많죠. 아. 네. 예, 연예가를 위해서 지금 현재 뭐 하고 계신 일 같은 건 없으세요? 네, 제 무슨 그, 그 지구레코드 회사에서 한 그 부설이라고 해가지고 남강수 과외연구실도 현재 자행하고 있고, 아, 네. 네 그리고 현재 그 새마음봉사단의 그 연예인 새마음봉사대라고 있습니다. 아. 송혜 씨가 그 대장이시죠, 아. 대장님이시고. 아니 그 한동안에 해산된 것 같으니 다시 발족됐습니다. 네, 다시 이게 금년 1월 14일부터 다시. 총재님께서 다시 아, 수락을 하셔가지고 예, 네, 아,
아주 바람직한 일들을 많이 하고 있더군요. 네, 예. 자, 여기서 다시 노래 하나 들려주십니다. 이번에 어떤 노래를 들려주시겠습니까? 이번에는 역시 그 탱고전데요. 탱고요? 네, 탱고인데, 아. 남희수 선생님께서 다 이 탱고전을 한 두 곡 정도밖에 아마 집을 안 하셨어요. 네, 안 했습니다. 아, 그 중에 하나는 이제, 네. 미라꽃 피는 밤이라는 노래가 하나 있거든요. 예. 기다리겠어요. 그럼 어떤 노래를? 네, 오늘 기다리겠어요. 기다리겠어요. 네, 네. 네. 같이 네. 들어보죠. 기다리겠어요. 불 꺼진 빌딩 앞에 언제나 외로이 홀로 나 혼자 홀로 남 모르게 흘러젖는 눈물을 씻으면서 빛을 안고 별빛을 안고 바람을 가슴에 담고 언제까지나 언제까지나 그대가 돌아오는 그날까지 낯설은 지붕 밑에서 기다리겠어요. 남강수시연으로 들어본 기다리겠어요였습니다. 말씀 나누다 보니까 벌써 아쉬운 작별 시간이 됐습니다. 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니, 오늘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가십시오. 네. 오늘은 추억의 노래로 여러분의 사랑을 평소에 많이 받아온 인기